자전지 증설 경쟁. 최종 승리자는 누구인가? SDI, LG, CATL, 파나소닉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19년 7월경 글로벌 전기차 직계를 보시면 현재 CATL이 25%로 절대적으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이 20%,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두업체인 LG화학이 10%, SDI는 2.9%로 지금 현재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SK이노베이션은 2.1%로 지금 증가 중입니다. 여기에서 CATL이 25%까지 증가했다면 주식 상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인지. 지금 보시면 최근 6개월을 보면 1월달, 3월달 정도에서 92만, 2위만 네, 고점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잠깐 반등하고 있는데요. 점유율이 실제 증가한 거에 비해서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 지금 글로벌하게는 CATL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지금 점유율 증가는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셀 업체 캐파 증설계획이 정리된 게 있는데요. 2017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지금 이제 계획으로 나온 걸 보면 CATL이 80기가까지 지금 현재로는 절대적입니다. LG화학이 이제 기존에 이제 캐파가 있었고 지금 따라오고 있고요. 파나소닉, 옵티머비라는 회사는 인산철 위주라서 뭐 크게 의미를 두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SDI하고 SK이노베이션 지금 현재 요 최근의 계획은 반영이 안 됐는데 그게 높지 않다. 어떻든 CATL하고 LG화학, 파나소닉에 이제 테슬라 해서 지금 증설을 크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터리의 선두 업체들이 증설 경쟁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증설 경쟁의 승리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그냥 뭐 공장만 지으면 승리하는 건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에는 첫 번째로 보는 게 글로벌 법인 운영 경험이 있는지, 증설을 한다 그러면 증설에 경험이 있는 회사가 운영도 잘하겠죠. 그 다음에 현지화에 잘 적응해야 되고, 인재풀도 있어야 되고, 많은 인력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설 경험, 증설 경험도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봐야지 나중에 증설 경쟁에서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이 옥탕에 한 군데 설비를 이동하는 이설 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G화학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면 현재 주력 공장이 중국의 난징,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폴란드 공장이 지금 가동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이 이제 미국 공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공장들은 다 정유 공장이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공장이 지금 헝가리, 창저우, 조지아 세 군데 예상돼 있는데 지금부터 20년 정도 돼야지 지금 가동이 될수 있는 현재 아직 셋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외 생산 거점 현황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국내 서산이 있는데요. 4.7기가 헤르츠. 양산도 18년 9월부터 했네요. 중국 공장은 20년 상반기. 그 다음에 헝가리 공장. 헝가리의 공장도 양산 시점이 20년 상반기 22년, 미국 공장 22년 예정이죠, 전부 다. 국내 외에는 이제 양산 공장이 없고. 그리고 최강자 CATL 같은 경우, CATL도 실제 공장 가동되는 거는 중국 공장, 상하이죠. 그다음에 헝가리 공장을 만들고 있는 거, 뭐 미국 공장 만드는 거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법인 증설 경력이 없습니다. 최대의 지금 증설 이슈장인 유럽의 증설 계획을 한번 보시면 페르시스 22년 신설, 폭스바겐도 증설 예정, 신설해서 증설 예정, CATL 신설 계획, 테슬라 신설 검토, 양산하는 곳은 한 곳도 없죠. LG화학은 현재 15기가헤르츠 양산이죠. 22년까지 확대. LG화학이 정확하게 양산이 되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SK이노베이션 22년 목표. SDI는 LG화학하고 뭐 SDI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아직 양산 중인 곳이 SDI, 삼성 SDI 보면. 삼성 SDI의 경우에는 해외법인 증설 경력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중국의 텐진, 우시, 시안. 텐진이 소형 배터리고요. 시안이 대형 배터리. 말레이시아의 소형 배터리. 베트남의 팩 공장. 소형 배터리 팩. 헝가리에 대형 공장 있죠. 오스트레일리아에는 팩 공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수한 거고요. 미국 공장은 계획입니다. 가장 다른 업체에 비해서 하여튼 법인을 세운 경력도 많고 증설 이설을 상당히 많이 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증설 경쟁 승리 조건은
자체 생산 기술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증설하려고 할때그 설비라든지 뭐 공장 이런 것도 만들어 본 놈들이 잘 만듭니다. 공장을 많이 만든 조직이 있는가? 삼성 같은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SK도 SK 건설이라고 있어요. LG도 GS 건설. 어떻든 삼성의 세계적으로 가장 글로벌하고 돼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해외법인 삼성전자도 있고요. 삼성전기도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뭐 LG도 LG전자가 있기 때문에 LG가 지금 GS 건 NG 엔지니어링이 있었는데 GS 건설로 바뀌었죠. 경력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SK 건설은 엔지니어링에 대한 경력이 있을까?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CATL도 마찬가지죠. CATL도 뭐 어디하고 증설을 하는지, 뭐 어떤 건설사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안 나와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떻든 법인 셋업 경력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겠 생각됩니다. 공장을 증설하는 걸 하고 나서 생산을 해야죠. 양산율을 수율을 높이는 거할 이것 또한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 고객이 요구하는 그 납기에 증설을 해야 될 경우에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다. 양산율이 높지 않다. 이런 경우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겠죠. 그러면 뭐 화재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화재 폭발도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을 찍었는데 화재 관련 화재는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설계에서부터. 그런 것이 증명됐는가? 화재가 나고 나서 다 수습한 경력이 있느냐? 문제 없이. 소니 같은 경우는 수습이 안 돼서 망했죠. 자, 배터리 증설이 왜 어렵냐? 기가팩토리 사례가 이제 배터리 공장을 짓고 나서 지금 상황이 극히 좋지가 않다라는 소문이 자꾸 나옵니다. 파나소닉 매출 부진으로 테슬라 기가팩토리 투자 중단 최근에 나왔죠. 파나소닉이 지난 1년 동안 테슬라를 위한 배터리셀을 만드는데 많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만드는 것 쉽습니다. 하지만 양품의 셀을 만드는 것,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파나소닉 실패했죠, 지금. 1차적으로는 이 부분은 내부자가 배터리 생산에서 그 혼돈과 그 낭비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이게 기가팩토리 공장이죠. 생산하는 중에 찍은 것 같은데 옆에 보시면 엄청난 인력들이 투입된 것을 말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주차 번역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 내부에 배터리 제조 작업 지금 근무하든지 퇴직한 직원들은 표준 운영 절차가 종종 무시되고 매일 50만 건의 스크랩이 생겨 혼란스러운 환경. 표준 없이 50만 개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품률이 높지 않으니까 파나소닉에서 투자 손실이 나는 거죠. 증설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파나소닉이 소형 배터리에서부터 대형 배터리까지 지금 1, 2권을 다투는 그 기업도 증설이 쉽지 않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이설 증설 경험이 부족한 기업들 제가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죠. 결국 납기를 못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단 그 부품사들 1차 밴드들이 자동차와 이렇게 계약해서 공장을 지을 때이 공장을 지어서 납품하는 그 계획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고객과의 그 계획 플랜에 의해서 프로젝트 플랜에 의해서 이게 증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납가를 못 맞추면 크레임도 있죠. 불어내야 됩니다. 공급을 못하는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그래서 납기를 맞추려고 서두르다. 품질이 문제가 발생하죠. 아까 기가팩토리 파나소닉에서 50만 개를 버린다. 스크랩.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결국 납품했는데 고객에서 사고성 화재 발생하고 테슬라도 최근에 불이 났었죠. 불 나는 경우가 몇번 있습니다. 결국 도태된다. 파나소닉 지금 손떼고 싶을 겁니다. 테슬라하고. 테슬라가 또 갑질을 하겠죠.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잘 봐야 됩니다. 결국 어떤 업체가 어떤 배터리 회사가 증설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뭐 많이 공장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앞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보고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